여러분, 설교는 누스입니다. 누스. 내가 말한 기억이 있는데 장르로 따지면 다큐멘터리지 드라마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드라마가 훨씬 감동적이죠. 근데 그건 허구입니다. 허구. 설교는 감동을 주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대로 드러내는 시간. 그리고 선택하게끔 하는 거예요. 설교가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설득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억지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들려지게끔 설득하는 말씀을 하는데 대단한 지혜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비유도 이야기하시고 하셨다 그 말입니다.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오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맨날 읽었던 말씀이구나. 혹은 아이고 뭐 또 그렇구나. 여러 가지 반응을 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설교가 조금은 무미건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대로 이 성경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 이야기의 교훈은 거짓말하지 말아요. 늑대라 세 번이나 거짓말해서 나중에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 이 소년이 늑대에게 물려 죽고 말았습니다. 신앙에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과거에 지금도 그런 일이 자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과거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성경대로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날과 그 시를 예측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날이 언제라고 함부로 말했다가 뭐 한국전쟁이 언제 나니 예수님이 언제 오니 함부로 이런 소리를 남발했다가 이단으로 흘러가가지고 아예 한국교회에서 이제는 재림한다. 우리 성도가 마지막 날에 휴거한다. 때가 다 됐다. 그래도 귀담아 듣지 않는 위험한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왜냐? 다 빗나갔다는 거예요. 극단적이고 마치 그것이 잘못된 신앙인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한다 그 말이죠. 누스라는 것은 앵커가 마음대로 바꾸면 안 돼요. 슬픈 소식, 큰 재난도 웃으면 안 되지만 심각한 어조로 분명히 말을 해줘야 돼요. 이게 누스의 생명이에요. 덮어도 안 되고 과장해도 안 돼요. 성경에는 그걸 엄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서 이 말씀을,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여기에 더하는 자는 말씀을 과장해서 붙여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모든 재앙들이 그에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빼는 자는, 빼서 전하는 사람은 생명나무를 먹지 못할 것이다. 즉 구원받지 못할 거다. 굉장히 엄하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무시무시하게 큰 죄로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세례 요한을 일컬어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인이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 말을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왜 그렇게 예수님이 크게 극찬을 하셨을까? 세례 요한은요, 능력으로 따지면 엘리야만 또 못했어요. 엘리야가 훨씬 더 많은 능력을 행했어요. 한 민족을 살려낸다면 모세만 또 못해요. 근데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그런 극찬을 들었을까? 짧게 살면서. 아마 그 비밀은 여기 있다고 봅니다. 세례 요한은 거침없이 사람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이거 외에는 세례 요한에게서 특징을 찾아볼 길이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옳은 교회요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정말 큰 죄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감추거나 왜곡시키거나 부풀리는 거, 그거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크게 우리가 다 잘 압니다. 첫째, 전도하셨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모아놓은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세 번째, 치유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시고, 육신에 병 가진 사람 고쳐주시고, 관계가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인생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셨다. 이제 교회는 이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말씀을 듣는다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것,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그거를 강단에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들어야 되고, 뭐 두 말할 필요 없지요. 뭐 교파 중요하지 않아. 시대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말씀이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찾아서 듣고 우리가 외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을까? 대략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잠깐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 받고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마태복음 5장에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그것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긴 설교, 5장, 6장, 7장. 여기에서는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의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할 원리들이에요. 그래서 비판하지 마라. 기도를 하거든 숨어서 하거라. 남을 도와줬거든 소문내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원수가 너희에게 먹을 것을 구하러 와거든 빈손으로 주지 말고 죽어라. 이거 하나같이 어려운 이야기들이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8장으로 넘어가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병도 고쳐주시고 이제 돌아다니시면서 설교도 하시고 자신을 대적하는 반대자들에게 논쟁도 하시고 그러면서 천국의 이야기도 하시고 그리고 내가 병든 자, 즉 의원이 건강한 사람에게 필요 있겠냐? 없지. 의원이 존재하는 것은 병든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듯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죄인들은 회개하라. 근데 이제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이 매몰차게 회개하라. 화가 있다. 그렇게 촉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논쟁도 하시고 또 제자들과 같이 은밀히 있을 때에는 천국의 이야기를 비밀로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3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오늘 본문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종말에 대한 이야기 25장까지 비유에 걸쳐서 예수님의 재림 전 그때는 어떤 일이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기록된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도 이 말씀들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분량은 마태복음이 제일 많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약간 빠진 게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첨가된 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성이 포위될 것이다 하는 말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는데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첨가해 놓으셨지 그 맥은 거의 같습니다. 자, 성경 말씀이 참된 책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무서워하겠습니까? 성경 말씀이 참된 책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포기 못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성경이 참된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성경은 예언과 성취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고 그걸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 구조로 되어 있는데 많고 많은 그러한 예언과 성취 중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이 참된 책이고 믿어지게끔 만들어야 할 사람이에요, 제가. 성경이 믿어지기만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겠냐는 거예요. 성경이 안 믿어지니까 모든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의 타락, 성도들의 변질, 변화되지 않는 거, 죄를 포기하지 못하는 거. 성경이 안 믿어지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한 가지 예만 말씀드릴게요. 이사야서 45장 1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훗날에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사람을 들어서 기름 부어서 사용할 거라고 하는 예언을 해요. 자, 근데 이 고레스라는 인물이 에스라서 1장 1절에 등장합니다. 정확하게 고레스라는 이름이 나와버려요. 그리고 고레스를 통하여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성전이 회복이 됩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비판하는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을 편집됐다고 비판합니다. 즉, 훗날의 사람들이 이미 이루어진 일을 가지고 예언과 성취로 이렇게 소설처럼 짜맞춰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좋습니다. 제가 그 말에 100번 양보해서 한 가지를 그러면 말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는 언제 활동했는가? BC 740년에서 700년까지 약 40년 동안 예언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아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거론한 왕이 있어요. 왕과 같이 대화하고 활동한 히스기야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래서 연대를 측정해보면 정확히 그 연대가 나와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740년에서 40년 동안 예언자를 했어요. 그리고 이사야서는 그럼 언제 기록했느냐? 이사야 생전에 기록했을 거 아니에요. BC 700년에서 680년 사이 그 근간에 은퇴하고 이제 기록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반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거기에 고레스라는 말을 분명히 명시를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근데 이 고레스가 역사의 전면에 언제 나타나는가? 실존 인물인데 언제 나타나느냐? 에스라서 1장 1절 역대상 역대하에 등장하는데 에스라가 이 말을 쓸 당시 역사의 고레스가 언제 등장하냐면 놀라지 마십시오. BC 539년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언하고 나서 줄 잡아 160년 후에 고레스가 나타나요. 이래도 성경이 거짓입니까? 안 놀려는 걸 보니까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은데 내가 쉽게 이렇게 예를 들을게요. 어떤 사람이 창고를 정리하다가 오래된 책을 하나 발견했어요. 반쯤 타버린. 읽어보니까 한자로 써 있어서 도무지 모르겠어요. 전문학자한테 찾아갔더니 그걸 쭉 읽어보더니 대단한 책을 발견했다고. 여기에 나오는 왕들이나 시대 배경으로 볼 때 줄잡아 지금부터 150년 전에 써놓은 책이요. 그건 뭐 역사적 사실이야. 근데 그 책을 남겨다 보니까 이런 말이 써 있어요. 훗날에는 누구든지 왕이 될 수 있는 세상이 열릴 것이다. 근데 어느 해에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거기에. 앞으로는 모든 사람이 왕이 될 수 있는 세상이 열릴 것이다. 그렇게만 써놔도 이건 무시무시한 소리예요. 그 당시에는 역성혁명이 있을 수 없는 나라. 조선시대에는 왕이 계속 물려주는 세상이니까. 그것만 해도 엄청난 예언인데 사람 이름이 거론되어 있다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거냐고 말이에요. 성경이 그런 책이에요. 그럼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냐면 예수님이 예언하는 내용은 참된 예언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하는 내용들로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AD 30년경입니다. 줄잡아. 정확히는 모르는데 1, 2년 차이밖에 안 나요.
AD 30년, 예수님이 죽기 직전이니까. 33년에 돌아가셨다고 볼 수 있으니까. 30년이 좀 지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이 본문을 읽으면 그 당시에는 미래일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루어진 사건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그때는 헤롯이 만들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그 성전을 드나들면서 성전을 봤어요. 이 장면이 오늘 마태복음 24장 1절과 2절에 나와요. 그런데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AD 70년, 즉 이 예언을 하신 다음에 40년 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예루살렘 헤롯 성전이 파괴돼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농담도 하고 과장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농담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과장되게 말하신 분도 아니에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으리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철저히 파괴된다는 소리겠지.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티투스 장군이 헤롯 성전에 불을 질러버려가지고 성전이 황금으로 덮여 있었는데 지붕이 그것이 불에 녹아가지고 돌과 돌 벽돌 사이에 그 금이 스며들어갔어요. 그래서 로마의 병사들이 그 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돌과 돌 사이를 다 깨버렸어요. 그러니까 돌과 돌 사이를 다 깨버린 것이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이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파괴되는 걸 목격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마태복음은 언제 기록됐느냐? AD 60년 정도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이 끝난 다음에 30년 동안 있다가 기록을 했어요. 왜 30년 후에 기록을 했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경을 남길 생각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왜냐? 예수님이 곧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느라고 바쁘게 돌아다니다가 하나 둘 순교자가 나와요. 나이 먹어서 죽고 순교하고 죽는 자들이 나와. 예수님과 함께 목격했던 그 증인들이 죽어가기 시작해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본능으로 남기기 시작한 거예요. 후대에 이 사건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람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 자기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겨놨어요. 그걸 모아가지고 편집을 해보니까 성경이 나온 거예요. 놀라운 것은 각자 자기들이 만나서 이 기록을 남기질 않았는데 각자 남겼는데 이것이 일치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하느냐?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기서는 이런 말이 있고 여기서는 저런 말이 있으면 그 책을 어떻게 믿겠어요? 그런데 동일하게 나와요. 물론 어느 부분은 이것이 빠져 있고 어느 부분은 나와 있는 장면도 있어. 예를 들면 요한복음의 가나 혼인잔치 사건은 요한만 그걸 기억하고 기록을 남겼어요. 그 사건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는 이걸 빼먹은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에 동일하게 나와요. 왜? 이 네 사람이 전부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이 부분이 있고 어떤 성경에는 이 부분이 없다는 것은 그건 성경이 오류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참된 책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왜? 서로 짜맞춰서 쓴 것이 아니다. 짜맞췄으면 그런 실수가 나올 리가 없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 성경이 참된 책이라면 오늘 그리고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하신 예언들이 사실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오늘 마태복음 24장을 우리가 절대로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과 상관없는 지식이 있습니다. 즉 천년왕국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은 천년왕국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상징적인 말이다.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년왕국이 예수님 재림 전에 이미 완성됐다. 혹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된다. 나는 이제 그 세 번째 걸 믿는 사람이지만 이건 다른 견해를 갖고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성경을 공부한다든지 여러분이 다른 교회에서 목사님 밑에서 성경 공부를 했다든지 그러면 다른 성경 공부를 하고 이 자리에 오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그건 그렇게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지식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을 결정짓는 지식이 있어요. 그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믿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이요 성자로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믿어야 구원 받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지식, 구원을 얻는 영적 지식.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피 흘리는 사건이 나를 위한 죽음의 사건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는 지식을 갖는 것. 이것이 나의 구원을 이루는 영적 지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온다 그거 몰라도 돼요. 문제는 예수님의 재림 전에 어떤 일이 있으므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25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왜 미리 말했을까? 왜? 대비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미리 말한 것이 이루어진 것을 본다면 내가 누구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 말을 세 번, 네 번씩 언급을 해요. 생전에. 그걸 왜 그렇게 미리 말씀하신 줄 아세요? 주님이 이렇게 말하셨어요. 내가 미리 말하고 훗날에 이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거든 너희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어야 한다. 그거 믿음 주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믿어라. 이 말씀이 믿어지기만 한다면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못할 게 무엇이 있으며 우리가 순교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가 있으며 버리지 못할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 비유 어떤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는데 그 보화가 내가 갖고 있는 재산보다 훨씬 큰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 내 집을 팔지 않으며 내 재산을 포기하지 아니하며 그 밭을 사지 않겠느냐. 사람들이 다 미쳤다 할지라도 그렇게 사지 않겠느냐. 그때는 어리석어 보이나 훗날에는 그 농부가 얼마나 행운이 있는 사나인 줄 알게 되지 않겠냐. 이 말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오늘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저는 자랑은 아니지만 가난한 집에서 컸습니다. 가난이 지긋지긋하게 싫은 사람. 그러다 보니 당연히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목사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잘난 것도 없고 이 고약하고 나쁜 놈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오늘 모인 저와 여러분은 어느 누구도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돈이 없고 하는 일마다 막히고 설령 내가 죽을 병이 걸려 시한부 인생을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고 구원을 받았고 이 말씀이 참인 것을 믿는다면 무엇이 부럽겠습니까? 엊그제 신방 갔다 오는데 집사님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저도 옛날에 큰 집으로 이사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을 들들 볶았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이제는 하나 부럽지 않습니다. 하나 부럽지 않습니다. 누가 시켜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믿음이 생기니까 그분이 믿어지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에서 생겨진 믿음은 의심해 봐야 돼요. 누구한테 세뇌교육 받은 거니까. 그렇죠. 자꾸 들어서 생긴 믿음이라면 좀 의심도 해봐야 돼. 근데 그게 아니고 어느 날 그 사실이 내 안에 고스란히 들어왔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순교할 수 있습니까? 순교해야 된다면 해야지요. 왜? 이 땅의 잠깐의 고난이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면 이것이 무슨 극단적인 것도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유학을 가려면 부모 이별해야지. 죽기 살기로 애인이 유학 가면 헤어진다. 헤어져야지. 유학 간다면 택해야지요. 유학 가야 된다면 애인 포기해야지. 아니면 애인하고 연애를 하든지.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 그거예요. 그건 극단적인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선택해서 내가 결정해서 가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계시다면,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참된 책이라면, 참된 것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포기하지 못하고 무엇이 두렵겠냐, 그 말이죠. 과연 우리 성도는 환난을 통과하고 나서야 저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환난 전에 우리는 주님을 만날 것인가? 이것도 의견이 분분할 수 있어요. 지사 선택하시라 나는 말하고 싶어요. 왜냐? 구원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성경을 오늘 보니 우리가 성도들이 환난을 통과하고 나서야 예수님 맞이할 것 같은 암시를 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돼요. 자, 21절 보십시오.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22절.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환난이 있어 왔어요. 노아의 홍수의 환난. 그 전 인류가 멸망한 적이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불이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가 전체 사라져버리기도 했어요. 그건 지엽적인 환난이죠. 이런 주님의 심판. 그런데 주님의 재림전에 있을 환난은 이런 종류의 환난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무시무시한 환난. 기근, 재난, 전쟁, 전염병, 그리고 이단들의 탄생, 가짜 예수, 적그리스도의 출현. 거짓 선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병을 고치고 이적을 행함으로 믿는 자들까지 미혹해서 데려간다. 요즘에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오늘 성경의 24장의 이 예언을 여러분이 주의해서 볼 것은 계속 진행되는 예언도 있고 마무리된 예언도 있고 예루살렘 성전 파괴, 앞으로 아직 우리 앞에 닥치지 않는 미래적 예언도 있어요. 이걸 구분해서 봐야 하고 너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너희도 두 종류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있고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너희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15절에 가로하고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저 그랬죠. 이것은 오늘 우리를 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읽는 자는 깨달아라. 제자들은 읽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22절에 보면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이 날은 어떤 날이에요? 환난의 날이죠. 에? 무서운 환난의 날. 이런 환난의 날짜들을 하나님께서 줄여주지 않으면 모든 육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왜? 전부 안 믿는 사람은 믿으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배교한다는 거야. 핍박이 너무 크니까 포기하고 어지간히 환난이 와야지. 너무 환난이 오래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신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택한 받은 자들도 이 환난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못 받는다, 안 받는다는 뜻이에요? 받는다는 뜻이잖아요. 믿지 않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택한 받은 자나 버리움 받은 자나 같이 환난을 놓고 환난에서 환난을 받게 되는데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이 환난이 너무 지나치게 길어가면 믿는 사람들도 하나 둘 넘어질까 싶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날들을 짧게 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굉장히 겁이 많아요. 안 믿으실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소심합니다. 소심해.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물건 이렇게 묶기 위해서 끈 사오잖아요. 아, 끈 사와서 묶잖아. 그러면 미리 잘라서 이렇게 대충 해서 묶어야 할 거 아니야.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끈이 남아봤지 모자란 적이 없었어. 항상 묶고 나면 남아. 왜? 모자랄 것 같아서 충분히 잘라버려. 가지고 나중에 후회하고 가위로 잘라. 하나 필요하면 꼭 두 개 사와요. 그렇게 소심해. 포장지도 사오면 반드시 남아요. 또 사러 가기 싫어서 많이 사와. 그렇게 소심해. 겁이 많아. 신앙도 저는 그래. 환난 전에 예수님 오셔서 우리 데려갈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환난 후에 통과하고 나서야 예수님 오신다고 믿고 있어요. 왜? 그래야 안전하니까. 그래야 안전하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환난을 통과하고 나서야 저 공중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지 모른다. 그런데 크게 염려하지 말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 좋으신 주님을 믿으면서 절대로 믿음 포기하지 말고 십자가 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가룟유다 다 빼놓고 전부 순교했어요. 십자가에서 죽고 죽창에 찔려 죽고 돌에 맞아 죽고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근데요, 그들이 한 사람도 배신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도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 모른다고 겁이 나서 본능이 나오니까 예수님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다고 장담했어요. 근데 막상 그 시간이 되고 그 환경이 되니까 모른다고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베드로가 부인했어요. 왜 그럴까? 성령을 받기 전이니까. 그 안에 성령이 없어서 알지만 버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고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이 환난과 시련을 당할 때 어쩌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셔서 그 환난을 버틸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순교도 주님이 하시고 믿음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그냥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되냐면 믿기만 해라. 그러나 대비해야지. 준비는 해야지요. 환난이 올 때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준비하라. 그 말입니다. 경고를 무시하지 마라. 성경은 누차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리 말한 이유가 뭐냐? 경고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미리 자꾸 이야기하세요. 지옥 가지 않았는데 지옥 갈 사람한테 지옥 있다. 지옥 있다. 예수님 아직 오시지 않았는데 예수님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환난이 아직 본격적으로 닥치지 않았는데 환난이 있다. 환난이 있다.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가? 미리 경고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비축하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노아의 시대처럼 노아의 방주는 오늘로 따지면 큰 메시지예요. 메시지. 노아를 마른 하늘의 벼락이지 무슨 그렇게 큰 배를 지을 거예요. 작은 돛단배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배를 80년이 넘도록 지었어요. 오고 가는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겠어요? 비웃지 않겠어요? 그것이 메시지예요. 오늘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어리석다 이야기해요. 그러나 두고 보라는 거예요. 홍수가 시작됐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가? 주님 오실 날을 대비하고 사는 믿음과 그런 준비 없이 그럭저럭 세상 향락에 빠져 사는 인생하고 마지막 날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개구리 두 마리가 기찻길에서 살았어요. 개구리 두 마리가 이런 대화를 합니다. 이제 기찻길을 오고 철로가를 넘나들면서 놀고 사는 거예요.
개구리 한 마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기차가 올 때가 된 것 같아. 그러니까 개구리 한 마리가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무슨 기차가 와? 아니야. 내가 가만히 보니까 하루에 세 번 기차 오더라. 아침에 눈 떠서 조금 있으면 기차 오고 점심 때 해가 중천쯤 뜨니까 또 한 번 오고 마지막에 어둑어둑해지면서 배가 고파오면 기차가 오더라. 봐라, 좀 이따 기차 온다. 한 마리 개구리가 미친놈이라고. 할 일 없이 그런 생각하냐고. 기차가 말이야 지 맘대로 오는 것이지 뭔 소리 하고 있냐고. 어디가 오냐, 어디가 오냐고 그랬어요. 아니야, 아니야. 며칠 후에 한 마리는 죽어버리고 건너가다가 한 마리는 살았어. 우연한 일이 있을까요? 우연한 일은 없어요. 어느 나라에 어떤 왕이 세워지는 거, 어떤 나라가 지금 동성애가 창궐 하는 거, 이단들이 득세하는 거, 사랑이 식어가는 거, 세상이 갈수록 강팍해지는 거, 흉포해지는 거, 이것이 우연한 일일까요? 성경을 보십시오. 우연한 일인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귀 있는 자는 정신을 차리고 들으라.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기다려라. 깨달아라. 우연한 일은 없다. 그날과 그 시에 관심 두지 말라. 반드시 시한부 정말론에 빠짐으로 어떤 사람이 어떤 위협적인 소리를 한다고 미혹되지 말고 겁먹지 말고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니. 92년에 예수님이 오시려고 했다니까요. 사실은 하도 방정 떨어서 안 와버렸더라. 누가복음 21장 34절 이하에 보면 스스로 조심하라.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미혹되지 마라. 스스로 잘 챙겨라. 여러분, 교회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무책임한 말 같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이 간수하세요. 아멘. 여러분이 간수 잘하시라고. 세상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쾌락 쫓아가지 말고 돈 버세요. 이제 돈만 벌면 안 돼. 자식 잘 키우세요. 출세시키세요. 근데 출세시키기 위해서 믿음 버리면 안 돼. 건강 챙기세요. 지혜롭게 건강 챙기세요. 근데 건강만 챙기다가 믿음 잃어버리면 안 돼요. 가장 우선순위는 믿음이다. 내 영혼이 사는 거. 우리가 얼마나 계산에 빠릅니까? 계산 빠르잖아요. 싼 데만 찾아다니고 편한 직장만 쫓아다니고 우리가 그렇게 계산이 빠르잖아요. 근데 왜 진짜 계산해야 할 때 하지 않습니까? 영혼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 포기하지 않냐고 말이요.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왜 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바보가 어디가 있냐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스스로 조심하라. 그리고 방탕하지 말고 쾌락에 탐닉하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제발 정신 차리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오실 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발견되지 말고 죄짓다가 발견되지 말고 한때 믿었다가 떨어져 세상에 있다가 만나지 말고 지금 믿게 된 이 믿음 더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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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시켜서 거룩하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예수님 맞이하거라.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얼마나 주님이 생각하게 이야기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때가 얼마나 임박해졌는지 요한계시록을 계시를 다 예언을 마감하면서 이 두루마리를 인봉하지 말아라. 두루마리, 옛날에는 종이가 발견되기 전이라 파피루스나 양피지밖에 없었어요. 두루마리. 여기다 기록을 한 거예요. 이거 인봉하지 마라. 열어놔. 왜? 누구든지 보게. 한 사람이라도 봐야 깨닫고 돌아와. 그러니까 인봉하지 마라. 주님이 그렇게 부탁하시고 나서 인봉하지 말고 모든 사람이 보게끔 해라. 그리하시고 나서 뭐라고 했느냐? 죄 짓는 자는 죄 짓게 놔둬버려. 죄 짓는 사람 건질 시간 없어. 그런 날이 올 거야. 너까지 믿으면서 실족하고 싶다. 죄 짓는 데는 나. 주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데. 우리 주님이 한 사람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는데 죄 짓는 사람 놔두래요. 시간이 없으니까 놔두래. 간섭하지 말고.
그리고 거룩한 자는 거룩한 자로 살게 놔두래. 가서 배우고 할 시간도 없어. 네 영혼 잘 간수해. 너밖에 없어. 불이 났어요. 어지간히 불이 나야요. 반지도 챙기고 강아지도 챙기고 나오지. 정말 불이 크게 나버리면 맨발 벗고 속옷 차림으로 새끼 손잡고 나가야 되잖아. 정말 더 큰 불이 나면요. 혼자 도망가. 혼자. 우리 엄마가 그랬어. 우리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세요? 아침에 똑같은 국을 줘본 적이 없다니까. 아침마다 새로운 국을 끓여주셨어. 한 숟가락이라도 밥 먹어서 학교 가게 하려고. 그는 철이 없으니까 성질을 내고 짜증을 내고 뭐하러 그러냐고. 잠이 모자라가지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어머니가 열이 펄펄 나고 누워있던 분도 아침이면 일어나서 밥을 챙겨주셨던 그 어머니가 연탄가스가 들어왔는데 혼자 살겠다고 나가서 기어나가셔가지고 욕이 아니고 기어나가서 이렇게 진짜 이렇게 일어나지를 못하시고 나가셔가지고 찬바람을 쐬고 나니까 정신이 들더래요. 그때 내가 생각나더래요. 그래가지고는 정신없이 쫓아오고 있어서 나를 흔들어 깨워가지고 나를 살려주셨어요. 정말 다급하니까 자식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굉장히 좋았는데 그때 베려버렸어요. 결론,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분 다시 오십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봅시다. 30절, 31절. 이게 휴거와 재림에 대한 묘사인데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전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가 예수님이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천사 그들이 택한 주의 자녀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미국, 아메리카 어디든지 간에 이쪽, 저쪽에서 사방에서 모으는데 어디로? 여기 생략되어 있는 말이 있어요. 공중에 모이게 하리라. 그러니까 휴거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24장 후반전에 나오지요.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갑니다. 얼마나 현실적인 이야기세요.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다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두 자매가 맷돌질은 여자들이 했을 테니까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고 이러쿵저러쿵 남의 흉도 보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고 있다가 한 사람이 팍 사라져. 우리 주님 오늘 오실 수도 있고 100년 후에 오실 수 있고 1000년 후에 오실 수도 있어요. 문제는 대비해야 된다.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니 항상 대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작은 믿음이지만 잘 간직하셔서 믿음의 이탈자 되지 말고 힘들어도 견디시고 더러워도 참으시고 일이 막혀도 인내하고 눈물로 견디면서 그 믿음 절대 버리지 말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말씀하셨으니 세상 어디를 보아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 같지 않은 것처럼 보이나 우리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한치의 오차 없이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고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이 세상의 인류는 성경의 역사대로 가고 있음을 알고 겸손하게 말씀을 경청하여 들어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중에 아직도 세상 버리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세상 방탕과 쾌락을 쫓는 자들이 있습니다. 은밀한 죄를 짓고 있는 자도 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내려놓고 정리하고 정신을 차리고 여호와께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